보고 싶었다. 경혜야. 아저씨, 나도 아저씨가 춤도록 보고 싶었어. 이렇게 경혜랑 다시 춤을 추게 되다니 꿈만 같구나. 아저씨 품속은 너무 푹신푹신한 것 같아. 경혜는 예전과 변함이 전혀 없어. 앙증맞은 얼굴, 몸매, 짜디 짧은 다리까지. 아이, 부끄러워라. 근데 아저씨, 나는 선택받은 여잔 것 같아. 아저씨 나 영원히 사랑할 거지? 예스. 이 넓은 가슴으로 경혜만을 사랑한다. 아저씨 나 너무 행복해서 숨이 꼴딱 꼴딱 넘어갈 것 같아. 경혜, 사랑스러운 경혜야. 아침 이슬만 먹고 사는 나의 귀엽고 작은 꽃사슴. 아저씨 나 안아줄 수 있어? 그럼 경혜가 좀 도와주지. 경혜 하나 둘 셋. 아저씨, 아저씨는 굴리는 걸 좋아하나 봐. 오랜만에 이렇게 경혜랑 같이 누워보는구나. 경혜야. 네?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아저씨가 경혜 여기 우리가 예전에 즐겨 먹던 찐계란이야. 맛있어. 아저씨, 나도 아저씨 주려고 가져왔다. 아니, 경혜도 삶은 계란. 이거는 계란이 아니라 메추리알이야, 아저씨. 맛있다. 경혜. 네? 이제 아저씨가 하는 말 놀라지 마. 뭔데? 아저씨는 이제 여길 떠나야 될 것 같아. 안 돼, 아저씨. 내 곁에서 영원히 날 지켜준다 그랬잖아. 아저씨 미워, 아저씨 미워. 울지 마라, 경혜야. 아저씨가 떠나면 나도 지옥까지라도 따라갈 거야. 경혜야. 뭐예요 이 사람들이. 다른 환자 온다고 빨리 병실 비워달라고 했잖아요. 아야, 길은 사투리야. 거봐 자기야, 내가 퇴원 빨리 하자 그랬잖아. 재밌잖아.